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대부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 선관위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5군데에서 예상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마쳤고, 청주에서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 자리가 빈 흥덕도 일찌감치 후보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청주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청주가 저를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다 바치는 이제는 청주에도 의료복지 전문가가 나올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도내에서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끝낸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23명. 지역별로는 청주 청원과 흥덕이 각각 4명씩 등록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천군수 재선거에는 김종필, 송기섭 등 2명이 옥천군 의원 재선거에서도 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후보자 등록으로 선거구별 판도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